여섯 번째 항목인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잭션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죠? 자, 첫 번째 트랜잭션은 이전 섹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과 사람, 사물과 사물, 개념과 사물 등 사람, 사물, 개념이 다 지설로 참여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 점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일단 트랜잭션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그러니까 여기에 상당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과 예전 이전 세대의 블록체인 기술하고 공통점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공통점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그레이가 진행되는 거. 앨리스가 밥에게 인텐션, 그레이 인텐션을 보내고 밥이 퍼블릭 키를 보내고 그리고 퍼블릭 키 앨리스가 자신의 프라이빗 키를 서명해서 밥에게 보내고 따라서 밥은 그로 인해서 소유권 원래의 돈의 주인이 앨리스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게 그겁니다. 뭐냐니까 레즈가 추가가 돼요. 여기 단계 스텝 1과 스텝 2는 이전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정표의 그래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거의 뭐 100% 동일한데 세 번째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 달라지느냐니까 레즈를 만들어요. 레즈를 만든 다음에 그 레즈를 앨리스와 밥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하나의 레즈가 만들어지고 그레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레즈는 두 그레 당사자, 두 명이면 두 명, 세 명이면 세 명, 반드시 여러 그죠? 여보죠? 여기 다시 넣을까요? 아, let's shall be shared by all G-cells in the transaction. 그레에 참여한 모든 그레 당사자들에 의해서 공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레즈만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 레즈의 해시도 공유되는 거죠. 더 레즈. 이것이 해시 체인을 이루게 되는 그거죠. 그래 해시. 따라서 이제 이 해시들이 위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시가 위빙되는 과정. 그러니까 지설 단위에서 해시가 위빙되는 과정은 또 다음 에피소드에서 제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게 중요하다는 거는 여기 알아두시는 게 지금 나왔을 때 한번 살펴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해시 위빙의 키 메커니즘입니다. 키 메커니즘. 메커니즘 오브 해시 위빙. 인 오핌. 오픈에시 플랫폼. 이걸 통해서 글의 사실의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글의 사실의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화폐의 전달, 그러니까 암호 화폐, 암호 증표죠. 정확히 말하면은 암호 증표의 소유권 이전 과정을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지. 그래. 그러니까 암호 증표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게 된 그래의 내용에는 사실상 관심은 없어요. 관심은 없는데 단지 그걸 해시 데이터를 뽑아내는데 이용을 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용을 해서 해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이 이 그레 당사자들, 그레 참여하는 복수의 지설들이 공유하는 해시를 뽑아내므로 해서 하나의 해시가 둘 이상의 지설들 사이에 어떤 뭐라고 해야 돼, 연결고리, 두 사람을 묶는 어떤 딱 묶어놓는 그런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해시 위빙 메커니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요 앨리스와 밥은 각각 자신의 재무제표에다가 레저를 통합을 시킵니다. 그게 이 과정이죠. 그리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의 표준 양식을 거기에서 다른 데서 가져와야 되겠죠. 한수풀에서 가져오든 어디서 가져오든 하나의 표준 양식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이 레저를 추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이제 이 앨리스와 밥이 각기 이 그레이 해시를
어떤 자신들이 속해 있는 어드레스 서버, 수플 서버에다가 보내주게 되죠. 보내주면 그 수플 서버는 앨리스와 바브로 각기 받은 그 해시가 두 개가 같이 일치하는지 그것을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한 다음에 같은 것이 날라왔다. 그래서 앨리스와 바비 같이 서명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니까 앨리스가 보낼 때 앨리스의 어떤 고유한 그 맥 어드레스, 고유한 앨리스의 IP 주소가 날아가게 되잖아요. 밥도 마찬가지. 밥의 고유한 지설에 어떤 고유한 지설의 URI가 날아가게 되죠. 둘 다. 그렇죠? 따라서 그건 위 변조가 불가능해요. 밥 본인이 보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앨리스 본인이 보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둘 다 본인이 보낸 해시가 동일한 해시다. 따라서 이 해시는 정당한 해시라는 것을 서버는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위 변조가 불가능합니다. 잘못된 해시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해시를 이용해서 수플은 또다시 마찬가지로 해시 위빙 단계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죠? 이 해시 위빙 단계는 우리가 여러 차례 뭐 언급했으니까 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전 에피소드에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수플 서버가 요청을 하는 것이 여기 이 단계에 이어지게 되는데 소유권 변화, 그러니까 표준 화폐가 앨리스로부터 바비에게 넘어갔다고 하는 것을 그 표준화폐를 담당하고 있는 특별한 목적의 서버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서버는 그걸 처리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앨리스가 바비에게 100원을 주고 자동차를 샀다. 그럼 자동차의 소유권도 이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역시도 자동차를 관리하는 특별한 목적의 서버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그랜드 트랜잭션이 완료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또 이 레즈가 있고 그리고 닙스플스퍼는 이제 화폐의 소유권을 관리한다고 해야 되나? 기록하는 서버예요.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SS플스퍼는 각 자산, 부동산,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등등 각 자산의 소유자를 관리하는 서버입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은 누구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수플 서버가 관리를 하게 되죠. S 수플 서버입니다. 먼저 레즈부터 보죠. 레즈 같은 경우는 이제 장부입니다. 장부인데 먼저 해야 될 거는 지설이 먼저 한 수플에 있는 표준 포맷, 그죠? 레즈 각각 레즈의 표준 양식들을 각각의 수플들에게 복사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각각의 수플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지설들에게 그 양식들을 복사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 세계에 있는 수백여 개, 수천억 개의 지설이 있다더라도 이 지설들이 동일한 양식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표준화된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와 표준화된 밸런스 시트를 쓰게 됩니다. 그죠? 그게 이 단계이고, 그런 다음에 그 각각의 이제 지설들이죠. 지설들이 레즈에다 기록하는 단계, 거래를 기록하는 단계죠. 그런 다음에 그 기록된 레즈의 기록 내용을 인컴 스테이트먼트에다가 반영하는 단계, 그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밸런스 시트에 또 다시 반영하는 단계, 그죠? 그리고 레즈를 다시 현금 흐름표에다 반영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파이낸셜 리포트에 반영을 해서 이것은 실시간으로 퍼블리싱 인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반영 공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죠.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할 필요 없죠. 이게 실시간 재무제표가 생성되는 메커니즘이 됩니다. 아, 우리 수업 우리 시니어 룸에 있는 회사님이 보시면은 뭐 전문가 따로 계신데 제가 그분을 보기에 좀 민망하긴 합니다. 자, 다음에 닙스플 서버, 그러니까 화폐의 소유권 변화. 앨리스가 바비에게 100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100원의 소유권이 그 100원 그 자체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화폐 자체도 각각이 자신의 고유한 URI와 IP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100원짜리 하나를 쓰면 여러분들이 1000원짜리나 만원짜리 지갑을 보시면 꺼내서 보세요. 보면 뭐가 있느냐 오른쪽 상단에 1년 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는 그 화폐의 그 지폐의 고유한 번호입니다. 마찬가지로 표준화폐도
표준 화폐도 고유한 일련 번호가 있고 고유한 IP 주소가 있습니다. 그 고유한 IP 주소에다가 뭘 기록하느냐니까 그 화폐의 지금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일단 적어놓을게요. Every need keep이렇게 하면 되겠죠. 따라서 화폐가 발행되고 내가 5만원짜리를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갑에 5만원짜리가 있으면은 그 5만원짜리를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그 5만원짜리가 한국은행에서 발행되어서 나한테 올 때까지 누구 손을 거쳤는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표준화폐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그 5만원짜리에 할당되어 있는 IP 주소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요겁니다. 그죠? 그럼 그 기록을 누가 보느냐? 그 기록은 누가 보면 안 되겠죠. 굳이 본다 그러면 법원에 허가를 받은 영장을 받은 어떤 기관에서 볼 수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건 누구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간단합니다. 굉장히 단순해 두 개예요. 그냥 수풀이 수풀 서버 거래가 발생한 거래를 보고받은 수풀 서버가 어드레스 서버죠. 어드레스 서버가 화폐의 소유권을 관리하는 Special Purpose Server, SPS라고 합니다. 이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SPS는 그것을 그 화폐, 각각의 화폐에다가 적는 거예요. 언제,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라고 적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위 변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누군가가 이 SPC 서버를 해킹해서 소유권을 다 자기 이름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그걸 막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설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이전 블록체인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메커니즘 그대로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 블록체인 기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코딩하는 것까지도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킹한다 하더라도 설사 기록을 바꾼다 하더라도 화폐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은 이런 기록을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화폐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것. 그러니까 검은 돈의 흐름이라는 게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조사하면 다 나오게 되니까 그것이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이중 지출을 방지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앨리스가 100원을 가지고 밥에게서 자동차를 사는 거예요. 사고 0.0001초 만에 얼른 찰리한테 주고 또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럼 100원 하나 가지고 두 개의 자산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느냐 하니까 바비든 찰리든 엘리사에게 물건을 팔면서 약 1초 정도 인터벌을 두는 거예요. 1초면은 여기 닙스풀 서버에 가서 엘리스가 누구에게 소유권을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 나한테 넌 보내온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죠? 따라서 이중 지출을 방지하는 어떤 기술적인 메커니즘으로서도 역할한다는 것. 그게 요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뭐냐니까 에셋풀 서버입니다. 그럼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스마트폰, TV, 세탁기, 각각의 자산은 그 각각의 자산 항목대로 소유권 이전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원칙이죠. 그러니까 닙스풀 서버와 마찬가지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그 소유권 이전 변화 과정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니까 그럼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과정을 기록한다는 것은 한국의 차량 등록 사업소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우리 수풀 서버가 그죠? 그리고 토지나 건물에 혹은 법인 주식회사의 주식 이동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것도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사물이 아니라 큰 셉에 들어가겠죠. 큰 셉의 소유권 이전 과정
을 기록할 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국가에서 지금 대법원 등기소, 법원 등기소라든가 차량 등록 사업소라든가 기타 기록 관련, 인증 관련, 인감 증명을 떼고 어쩌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불필요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 정부 기능의 상당 부분을 대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